남았어. 이거 좀 TMI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더러워요. 사랑스러운 살냄새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 되게 깨끗하게 씻으냐. 진짜 강추. 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제 가방을 소개합니다. What's in my bag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던 잡지사 버전, 뭔지 아시죠? 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가방은 프라다의 클레오백인데요. 제가 새로 구매하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들고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오늘 What's in my bag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진짜 일주일에 거의 반 이상은 이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맨투맨의 약간 그 힙한 버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줘도 예쁘고 지금 같은 이런 가디건 있죠? 이런 룩에 이렇게 딱 예쁘죠? 요 마크 이게 포인트거든요? 좀 이 실버가 딱 좀 이렇게 후투루마뚜루 막 메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크로스는 따로 안 되고 이렇게 숄더백인데 이 끈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이렇게 맸을 때 좀 두꺼운 옷 입었을 때도 충분히 다 편안하게 메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방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짐도 막 넣기 좋고 지금 이 안에 얼마 안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아주 만족하면서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 내부도 좀 보여드릴까? 일단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있죠? 어? 남았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고 너무너무 가볍고 제가 예전에 가방 소개하는 영상에서 가방 무게를 요 손가락으로 들 수 있냐 없냐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아주 가볍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내부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작은 주머니 하나 있는 정도? 그래서 그냥 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때려박는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톡 달려있거든요. 근데 자석을 하면 얘가 좀 납작해져가지고 예쁘긴 한데 짐이 별로 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열어두고 짐 편안하게 넣고 있어요. 사실 사용하면서 단점을 거의 못 느낀, 진짜 장점을 너무너무 많이 느낀 가방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가방이 좀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물건이 넣는 양에 따라서 가방 모양이 좀 안 예쁘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짐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넣고 있어요. 뭐 묻었을 때도 그냥 쓱쓱 닦으면 닦이고 기스도 거의 잘 안 나고 진짜 내구성 좋고 튼튼한 데일리백? 아주 만족하면서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먼저 제 가방 속에는 핸드폰이 들어있고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셀카가 예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아쉬워하면서 13을 살까 말까 드릉드릉 하는데 14까지 참아보기로 해서 열심히 또 1년간 사용할 핸드폰이고요. 혹시 아이폰을 구매할 예정이 있는데 케이스 끼는 걸 좋아한다 하는 우리 사바나들 있다면 저는 화이트 컬러의 핸드폰을 추천해요. 제가 그래파이트 컬러를 사용해보니까 이 카메라 부분이 어두워서 케이스를 좀 많이 디자인을 타더라고요. 막 귀엽고 좀 화사한 거 하고 싶은데 케이스가 핸드폰에 비해 너무 튀고 얘가 너무 까매 보인달까?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산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우주에 검은 곰돌이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번에 샀는데 아주 대만족하고 있어요. 다음은 지갑. 디올의 아코디언 지갑인데요. 제가 이 지갑을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이 지갑 사세요. 주변에서 지갑 산다고 하면 이거 사, 이거 너무 좋아 하고 다니는 지갑이거든요. 제가 What's in my bag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지갑이죠. 이게 페이던트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약간 반딱반딱한? 근데 내구성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냥 정말 막 쓰고 있는데 망가지는 거 전혀 없이 되게 이 반딱반딱한 광택은 살아있으면서 관리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뭐 묻었을 때도 약간 이렇게 문지르면 딱 껴요. 그리고 여기에 디올의 포인트죠. 이렇게 디올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저는 너무 뚱뚱해지면 지갑이 금방 망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카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신분증이랑 입출금 카드랑 신용카드 한두 개 정도? 진짜 너무 튼튼하고 너무 예뻐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페이던트 소재는 영수증 있죠? 영수증이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영수증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은 좀 피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정말 내구성 있게 튼튼하게 사용하기 좋은 지갑이에요. 이거 좀 TMI인데 제가 이 지갑 쓰고 너무 반해가지고 디올 레이디백도 요 소재로 샀잖아요. 그 다음 제 파우치 필수템 물티슈인데요. 그냥 물티슈 아니고 손소독 티슈예요. 아리얼의 클린 앤 세이프 핸드 세니타이징 티슈. 제가 강박증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손소독제랑 손소독 티슈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알콜들이 오래오래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하다가 사게 됐는데 얘가 진짜 촉촉해요. 소리조차도 촉촉한데?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촉촉한 물티슈거든요. 근데 이게 알코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분이 안약에도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어가지고 좀 유해성이 낮다고 유해성분 불검출. 그리고 알로에도 들어있고 센텔라도 들어있어서 진정과 보습을 같이 해주면서 살균을 해줄 수 있는 티슈여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티슈예요. 알콜 타입은 닦게 되면은 금방 마르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닦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장으로도 되게 많이 닦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작게 가지고 다닐 때는 이 티슈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으면 제가 이거 대용량도 써보고 작은 것도 써봤는데 얘가 대용량은 이렇게 한 장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좀 한 장씩 뽑기 불편해서 요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물티슈랑 사용감이 거의 비슷해요. 알코올 냄새도 전혀 없고 괜히 한번 손 더 닦기. 그 다음에 제 가방 속에는 차키가 들어있는데 요거 키링은 사실 소개하기 조금 민망해요. 증멜 너무 때가 많이 타가지고 첫 차 샀을 때 남자친구가 선물해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반, 4년 된 키링이에요. 더러워요. 아니 나 강박증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자주 닦거든요? 이게 이미 물들은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새로운 키링을 구매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우리 사바나 중에 귀엽고 예쁜 키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에게 새로운 키링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가방에 이렇게 알코올 수압도 가지고 다녀요. 해피홈 그 모기약 거기에서 네, 나오는 알코올 수압인데요. 이렇게 티슈가 가방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급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작으니까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거나 가방에 항상 몇 개 넣어놓은 다음에 핸드폰 닦을 때 또 이게 물티슈로 닦으면 얼룩이 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럴 땐 또 알코올 수압을 이렇게 닦아주는 용으로. 그리고 이 알코올 수압이 다른 알코올 수압에 비해서 좀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어. 많은 걸 닦을 수가 있는. 그리고 제가 좀 지나다니면서 손이나 이런 데 잘 베어요. 지금도 오늘 선인장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상처 났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소독해주나? 따가워. 이게 비상 겸으로 가지고 다니는 알코올 수압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핸드크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허스텔러의 니어바이 인텐스 핸드밤 어바웃 타임. 이거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허스텔러의 우드향 나는 핸드크림이 있어요. 그걸 진짜 잘 썼다가 이번에는 요 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향이 진짜 비누로 손 깨끗하게 닦았을 때 나는 향 뭔지 아세요? 비누 중에 파우더리하면서 포근포근하면서 그 시원한 향이 나는 그런 비누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살냄새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포근포근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소독 티슈 해주고 나서 요거 해주면 손이 진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어우 기분 좋아. 그리고 얘가 되게 쫀쫀하고 촉촉하게 보습감도 잘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 겨울이잖아요. 아주 핸드크림이 필수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괜히 지금 알코올 수압 만지고 해서 손이 건조해서 듬뿍 발라줄게요. 향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향수. 다니엘 트루스라는 향수예요. 일반 알코올 타입에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오일로 되어 있는 향수예요. 저는 지금 로론을 끼워놨는데 로론 말고 이렇게 스틱으로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틱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일을
그냥 롤온으로 발라주면 되는 그런 향수거든요. 제가 향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 근래 갑자기 좀 강한 향을 맡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향수들을 멀리멀리 하고 있었는데 여기 브랜드 향수가 오일 타입인데 천연 오일이 들어있는 향수여가지고 좀 머리가 덜 아프고 은은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향이 유칼립투스 라벤더 향인데요. 이거 향은 그냥 진짜 딱 정의를 하자면 그 마사지, 동남아에서 마사지를 딱 받을 때 나는 그 오일 향 뭔지 아시나요? 되게 포근포근하면서 라벤더 향이 확 올라오면서 뒤에 유칼립투스가 되게 깨끗하게 씻으냐 그런 향이 나거든요. 되게 아로마 테라피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향수예요. 이거는 제가 전혀 모르던 브랜드인데 스코 언니가 시향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두 개나 향 맡아보고 두 개나 구매한 향수고요. 이렇게 조그매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좋고 이걸 룸스프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대요. 물에다가 이렇게 몇 방울 섞어가지고 칙칙칙칙칙 뿌려줘도 된다고 해서 저는 이거 룸스프레이로도 사용해볼 예정이에요. 진짜 은은한 천연 오일의 향이 나기 때문에 향수가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 자연스러운 향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 근데 이 향은 살짝 덥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추천하는 향이에요.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향기의 연속 테라브레스의 프레쉬 브레스 오랄린스 인비고 레이팅 아이시 민트 가글인데요. 이렇게 팩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저는 하루에 밖에서 밥을 두 번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씩 가방에 넣고 다녀요. 이 아이시 민트가 일반 테라브레스 초록 색깔보다 좀 더 강하고 화한 향이 나거든요. 우리 마스크 끼다 보면은 밥 먹고 좀 그렇잖아요. 밥 먹고 마스크 끼기 전에 얘 하고 마스크 껴주면 네, 아주 시원하고 산뜻합니다.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강추. 다음 메이크업 제품은 설화수 쿠션. 제가 요즘에 수정용으로 잘 들고 다니는 쿠션이거든요. 확실히 날이 좀 추워지고 나니까 완전 매트한 타입으로 수정하기에는 좀 건조하더라고요. 세미매트는 세미매트인데 또 완전 세미매트보다는 살짝 촉촉한 은은한 속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확실히 수정용으로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외선 차단지수도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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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지고 저는 수정용 쿠션 가지고 다닐 때는 좀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제품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덧발라줬을 때 자외선도 또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자외선 차단지수도 높고 컬러도 예쁘게 나오고 또 바를 때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아주 수정용으로 잘 쓰고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오일 페이퍼 기름 종이인데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퍼프에 기름 종이가 한 장씩 똑 나오는 제품이에요. 요거 쓰고 이렇게 버리고 다시 콕 누르면 다시 똑 붙고 번들번들 거릴 때 이렇게 꾹꾹 한 번씩 눌러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또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기름 종이가 진짜 필수예요. 이마에 기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름을 제거해주지 않는다. 그럼 앞머리가 금방 떡져버리거든요. 이마를 아주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퍼프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막 그 기름 종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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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주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나씩 이거 제가 예전 왓츠인마이백에도 보여드렸었죠? 진짜 꾸준히 아주아주 잘 쓰고 있는 기름 종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거울도 같이 달려있어가지고 굳이 쿠션이나 이런 거 없을 때도 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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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립 립은 기본적으로 그날 발랐던 립이랑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립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얘는 먼저 립밤. 립밤은 맥의 프레프라임 립밤이에요. 이게 얇아가지고 가방에 쏙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얘는 사실 보습감을 주는 건조할 때 이렇게 발라주는 립이라기보다는 매트한 립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기 좋은 립밤이에요. 매트한 립 바르기 전에 너무 이렇게 촉촉하고 쫀쫀한 립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매트한 립의 매력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보습감은 채워주면서 번들번들 거리지 않고 오히려 프라이머 기능을 해주는 립이어가지고 매트 립 바르기 전에 바르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오늘 립을 두 개를 발랐거든요. 3CE 블러워터 틴트 베이크 베이지 컬러 이렇게 좀 차분한 누드빛의 톤다운된 코랄 컬러
제가 이 3CE 블러워터 틴트 너무너무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실 컬러를 그날의 무드에 맞춰서 핑크톤이나 코랄톤이나 이렇게 베이지톤 이렇게 그 중에 하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얘가 지속력도 좋고 물 먹고 막 밥 먹고 했을 때 안쪽만 지워지면 안 예쁘잖아요. 딱 안쪽에 덧발라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데일리로 항상 잘 가지고 다니는 저의 필수 틴트 같은 그런 아이고요. 저는 베이크 베이지 컬러랑 핑크 구아바 컬러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 에피소드 컬러. 이 컬러는 차분한 로즈핑크 컬러여가지고 좀 코랄이랑 핑크 두루두루 다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좀 차분한 룩에도 예뻐가지고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끈과 머리핀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그 자켓 같은 거 사면은 단추 들어있으라고 이렇게 지퍼백 있는 경우 아시죠?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아주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요 작은 꼬무줄을 가지고 다녀요. 특히 머리를 제가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묶고 싶을 때 이럴 때 또 요게 필수거든요. 저는 요거 브라운 톤이랑 블랙 톤 그 올리브영에 가면은 아주 쫙쫙 잘 늘어나는 거 판매하거든요. 이게 진짜 짱짱해요. 제가 여러 가지 고무줄을 사봤는데 이게 진짜 최강 짱짱. 그리고 요 핀, 핑컬핀이라고 하죠. 원래는 제가 볼륨 살릴 때 찍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거슬린다, 핀으로 꽂아버리고 싶다 요럴 때나 좀 넘기고 싶다 요럴 때 이렇게 꽂아주는 용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볼륨 살리기에도 좋고 이렇게 고정하기에도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쿠팡이나 이런 데서 대량 구매하거든요. 줄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랙 컬러를 꼭 구매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게핀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냥 머리 풀고 있을 때 가볍게 호로록 탁 꽂을 때는 진짜 이만한 게 없잖아요. 그냥 진짜 탁탁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머리숱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짱짱하게 버텨줄 핀이 없나 하고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가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좀 무게는 있거든요. 무게는 무거운데 정말 아주 꽉 잡아줘가지고 머리가 나오지 않고 이게 좀 길어요. 길죠? 길어가지고 긴 머리들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고 또 저처럼 많이 길지 않은 머리인데 삐져나오는 머리들 그런 머리들도 좀 꽉 잡아주기 좋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핀이에요. 아주 만족.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실버톤에 꽂혔거든요. 이렇게 반지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가방도 그렇고 이런 실버에 되게 꽂혔는데 아주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데일리로 잘 가지고 다니고 있는 핀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왓츠 인 마이 백이 끝났습니다. 방금 되게 어색한 것 같아. 끝났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가방에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만큼이 진짜 다 들어가요. 알찬 가방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